누나, 와서 이것 좀 봐요. 모르겠어요. 오늘 회사로 온 건데 우리 이름이 적혀 있길래 같이 뜯어보려고 가져왔어요. 열어보면 알겠죠? 이거 옛날에 우리가 같이 만든 거 아니에요? 누나가 내 변호를 마치고 얼마 안 됐을 때라 아마 누나가 막 내 변호인이 됐을 때였을 거예요. 비가 오나? 예약한 호텔까지 가려면 30분은 걸릴 텐데 근처에 택시도 안 잡히겠는데요? 따라와요. 날씨가 도와주질 않네요. 괜찮아요? 춥진 않아요? 일단 좀 더 기다려보고, 그래도 안 그치면 사람 부를게요. 죄송해요. 계산에 놀러 왔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여기서 비 좀 피하고 있었어요.
그러게요. 주인분이 꼭두각시 인형을 만드는 전문가이신가 봐요. 근데 안을 보니까 작업실로도 쓰이고, 아까 그 할아버지도 여기 사시는 것 같아요. 심씨 할아버지래요. 꼭두각시 인형을 만드시면서 인형극도 하시나 봐요. 청각장애가 있으신데 간단한 말은 입모양으로 읽으실 수 있대요. 아무튼 필요한 게 있으면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리면 돼요. 아! 그리고 꼭두각시 인형에 관심 있으면 작품을 봐도 괜찮으시대요. 좋아요. 같이 해요. 아니지. 잠깐만요. 상황이 다른데 뭔가? 착각한 거 아니에요? 대충 상황은 맞는데 그때 인형 만들자고 제안한 건 나 아니었어요? 다음 날에 회의가 있는데 날씨 때문에 일정에 차질이 생길까 봐 누나가 계속 걱정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신경 안 쓰이게 하려고 내가 제안했었잖아요. 그랬을걸요? 생각 안 나면 어때요? 다시 가보면 되죠. 계산으로 가서 같이 꼭두각시 인형을 만들어 보자고요. 그날을 재현해 보면 그날 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떠오를지도 모르잖아요.
뭐 봐요? 그래요? 그럼 할아버지 뵙고 우리 야경 보러 가요. 저번에 제대로 못 봐서 아쉬웠잖아요. 갑자기 바람이 세져서 멈췄나 봐요. 한번 전화해 볼 테니까 걱정 마요.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갑작스러운 강풍으로 케이블카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관광지구내 긴급 보호 시스템이 작동되었습니다. 케이블카는 10분 후 정상 운행될 예정입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우연인지 아니면 우리가 계산이랑 인연이 아닌 건지 왜 매번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누나, 하늘이 우릴 돕고 있는 게 아닐까요? 애초에 지난 추억을 재현하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문제도 생겨야 맞죠. 바람이 우리 계획을 도와준 거예요. 빨리 생각해봐요. 뭔가 기억나는 거 없어요? 농담이라뇨, 진심이거든요. 그건 그렇고 뭔가 떠오른 게 있긴 해요. 방금 누나 표정이 저번에 걱정하던 모습이랑 똑같았어요. 진짜 똑같았어요. 그때도 이런 얼굴로 걱정스럽게 창밖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별로 놀랄 일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누나는 이해심이 많았으니까요. 안 그랬으면 그렇게 쉽게 내 변호인이 되겠다고 하지도 않았겠죠. 그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하, 말은 이렇게 해도 첫눈에 누나를 어떻게 꿰뚫어 보겠어요. 그러니까 꿰뚫어 봤다기보다는 첫인상이라고 해야 맞겠죠. 그 뒤로 지금까지 함께하면서 누나의 다양한 면을 봐왔는데 난 그 모습들이 다 좋았어요. 그나저나 첫인상이라는 게 꼭 씨앗 같지 않아요? 서로에 대한 이해는 첫인상을 바탕으로 싹을 틔운 거고요. 그럴싸하죠.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내 첫인상은 어땠어요? 그게 다예요? 그땐 어? 거의 다 왔어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를 뵈러 왔는데요. 안에 계세요? 안녕하세요. 옆집 사는 강한수라고 합니다. 선생님을 도와드리러 왔어요. 아, 아직 못 들으셨나 보네요. 선생님께서 초청받아서 수도에 공연하러 가시거든요. 직접 창작하신 인형극인데 제목이 뭐였더라? 아, 미안합니다. 사실 꼭두각시 인형극을 잘 몰라서요. 그냥 선생님이 혼자 사시니까 이웃끼리 종종 뵈러 오거든요. 전 수화를 좀 할 줄 알아서 더 자주 오는 편이고요. 오늘은 마침 짐을 챙기고 계시길래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잘 맞춰오셨네요. 며칠만 늦게 오셨으면 안 계셨을 거예요. 이것 봐요. 두 번째 공연이 미림시에서 열린대요. 선생님께서 곧 전국 순회 공연을 하시는데 두 분을 초대하고 싶으시대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두 분과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네? 알겠다.
할아버지가 전에 하신 인형극의 주인공이 우리가 만든 인형이었던 거예요. 네, 우리가 만든 걸 순회 공연 때마다 늘 갖고 다니셨대요. 근데 이제 새로운 인형극을 하신다고 수도에 가기 전에 새 꼭두각시 인형을 만드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쓰던 인형이 은퇴하면서 우리가 생각나셨다고 기념으로 인형을 만든 사람한테 돌려보내신 거래요. 할아버지, 저희가 이번에 온 것도 인형 때문이었는데 괜찮으시다면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짐 정리로 바쁘셔서 작업실이 저녁에나 빌 것 같다고 하시네요. 그럼 저녁에 다시 올게요. 피곤하지 않아요? 눈 좀 붙일래요? 수어 배우려고요? 사실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왔죠. 나라마다 수화체계가 다르대요.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수화라고 해도 지역 방언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도 다행히 미림시랑 주변 지역은 서로 통한다고 하니까 이 책 하나면 될 거예요. 그나저나 수화 동작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의미랑 다른 게 꽤 있지 않아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제스처에도 의미가 있긴 한데 그게 수화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가 돼버리잖아요. 수화를 기존에 쓰던 습관대로 이해하면 오해가 생기겠어요. 답을 바로 보면 재미없죠. 난 벌써 몇 개 외웠는데. 한번 맞춰볼래요? 빨리 맞춰봐요. 설마 모르는 건 아니죠?
긁혔네요. 100% 정답은 아닌데 나한테는 100점짜리 답이었으니까 통과한 걸로 쳐줄게요. 이번엔 안 봐줄 거예요. 망설임이라는 뜻이에요. 누나가 너무 똑똑하니까 그렇죠. 내가 외운 걸 거의 다 맞히는데 어떡해요? 다행히 지금 꽤 어려운 걸 찾았어요. 한번 맞춰봐요. 누나, 이건 무슨 뜻이게요? 모르겠어요? 힌트 줄까요? 아니, 에이, 이렇게 나오시겠다. 진짜. 알겠어요. 이제 쌤쌤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으면. 맞아요. 그래요? 아까 잘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말해줄래요? 잘생겼죠?
네, 덕분에요. 좋아요. 아, 이따 이 오래된 인형도 같이 색칠하게 챙겨가요. 누나, 이 인형한테 친구가 하나 있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내가 있는데 당연하죠. 봐요. 할아버지도 우리가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고요한 밤. 할아버지가 만드신 인형극이에요. 여기, 다음에 계속이라고 적혀 있어요. 잠깐 딴 생각했어요. 누나,
그날 인형을 완성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요? 그랬나?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닌데 뭐. 일단 나가자고요. 알겠어요. 페이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파니도 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요정의 미를 거두는 것도 멋진 일이잖아요. 걱정 마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옆에서 봐주실 거니까 문제 없을 거예요. 설계도대로 나무 토막에 인형의 외형을 그려서 조각한 다음에 부위별로 바탕색을 칠하고 조립이 끝나면 다시 디테일한 부분을 그려 넣어주는 거예요. 무슨 생각해요? 잘 모르겠어요. 누나, 기억 편향이라는 말 알아요? 어떤 이유로 기억의 공백을 허구로 메우거나 기억 일부를
아예 바꿔버리는 걸 가리켜요. 맞아요. 어쩌면 우리 둘 다 기억이 틀려서 그날 밤에 대해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자잘한 기억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나도 모르겠어요. 또 그렇네요. 인형을 안 받았으면 아예 떠올리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생각났다. 그때 조각칼에 손을 베이셔서 제 시간에 인형 완성을 못할까봐 걱정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답의 의미로 할아버지를 돕겠다고 제안했고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꼭두각시 인형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게 추억이 생긴 거예요. 표정이 왜 그래요? 근데 단순한 착각이었다는 게 실망스러워요? 특별한 의미요? 특별한 의미요? 왜 없다고 생각해요?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냥 난 이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제 생각났어요. 다 됐다. 그건 어렵지 않죠. 할아버지, 볼 수 있을까요?
왜 멍하니 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생각해보니까 저번에도 누나 손만 봤었더라고요. 네, 그땐 이렇게 가까이 앉지는 않았지만요. 누나도 여유로운 지금이랑은 다르게 실수라도 할까봐 조심스럽게 색칠했고요. 그래서 붓을 한번 들 때마다 설계도를 확인했잖아요. 뭐가 창피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열심히 하는 모습밖에 안 보이는데. 지금 같았으면 누나 손잡고 같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땐 누나한테 말 걸면 방해될까봐 걱정됐어요. 그래서 결국 누나가 색칠하는 걸 지켜보기만 했는데 역시 완벽하게 해내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서로 배려하는 게 습관이 돼서 그랬을지도 모르죠. 예전에도 그런 순간이 많았잖아요. 서로 상대방한테 곤란한 일이 생겼구나 싶으면 도와주고 싶어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기억이 흐릿할 때 첫인상으로 공백을 메우려고 하는 거죠. 그때 갖고 있던 서로에 대한 이미지는 사회적인 꼬리표를 짜 맞춘 거라 완전하지도 깊이가 있지도 않았어요. 내가 첫인상을 물어봤을 때 누나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난 누나가 사람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걸 아니까 폭우가 내리던 날 밤에 당연히 다음날 일정을 걱정할 거라고 생각한 거고요. 그래서 엉망진창이었던 그날 밤을 생각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때의 나라면 상대방의 짐을 덜어주려고 했었겠지 싶었을 거예요. 왜 웃어요?
그런 오해는 나도 자주 했어요. 누나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누나가 날 위해서 준비한 서프라이즈를 숨기려고 그랬던 거였고요. 대신 오해가 풀릴 때마다 사이가 좋아졌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고요. 뒤엉킨 기억 때문에 새로운 이야기가 탄생한다니. 무슨 기묘한 만남 같지 않아요? 페이랑 파니도 이런 모험을 겪게 될까? 아직 덧칠이 남긴 했는데 그건 나한테 맡겨요. 네, 다 생각났어요. 당연하죠. 할아버지, 잠깐 여기 정원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여기가 페이랑 파니가 다시 만나는 곳이 되겠네요. 누나를 속이려던 건 아니에요. 처음엔 진짜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러다가 호텔에서 누나가 고요한 밤 이야기를 하는데 어렴풋이 뭔가 떠오르더라고요. 이건 페이랑 파니가 만나기 전의 상황이라 페이는 모르는 부분이에요.
여자친구요? 아, 아니요. 그냥 친구예요. 맞아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참 잘 맞았어요. 누나랑 같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 다 재밌는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요? 아직은 너무 일러요. 할아버지, 그럼 고요한 밤이 완성되면 다시 와도 될까요? 그때 와서 오늘처럼 저희가 판일을 완성할게요. 그땐 내 마음을 알아주겠죠? 누나가 소파에서 잠들었길래요. 감기 걸릴까봐 깨우려고 했는데 마침 일어났네요. 얼른 방으로 들어가서 자요. 에이, 그럴 리가요. 나한테 초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리 똑똑해도 이것까지 예측할 수는 없죠. 굳이 설명하자면 어쩌다 얻어 걸린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그땐 나도 할아버지도 고요한 밤이 언제 완성될지 몰랐으니까요. 특별히 기억을 안 해서 그런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잊어버렸어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무슨 생각으로 약속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땐 한 가지 대답밖에 생각이 안 났나 봐요. 나중에 누나랑 다시 올게요, 라고. 본능적으로 누나한테 끌렸던 것 같아요. 운명이라고 해야겠죠. 그 이유가 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해서 외부적인 이미지만 알고 있을 때부터 우리가 가까워질 거라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난 누나랑 같이 평범하고 신기한 나날을 보내야 할 운명인가 봐요. 추억의 키워드가 됐을 수도 있고 우리를 더 혼란에 빠뜨렸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결말은 똑같았을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굳이 약속이랑 인형이 아니었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계산해 오지 않았더라도 다른 형태로 어떻게든 이 일들을 겪었을 거예요. 이런 비현실적인 이야기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계속되겠죠.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아요. 연출 방식만 달라질 뿐이에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계산의 야경을 드디어 보네요. 아! 나예요. 생필품은 다 샀고 이제 꽃가게에 들러려고요. 오늘 고요한 밤 첫 공연이잖아요. 연출 보조인 우리 아니면 누가 할아버지한테 꽃을 드리겠어요? 안 늦었으니까 걱정 마요. 나도 금방 갈게요. 누난 준비 끝났어요? 목걸이가 고민이라고요? 내가 골라줘요? 오늘 밤엔 두 번째 게 낫겠는데 누나한텐 첫 번째 게 잘 어울리고 어렵네요. 당연히 진지하게 하는 말이죠. 그만 고민하고 옆에 서랍 한번 열어봐요. 마음에 들어요? 그거 보자마자 누나랑 잘 어울리겠다 싶었거든요. 보는 눈 좀 있죠?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에요. 서프라이즈는 그게 아니라 따로 있어요. 말해버렸네. 어쩔 수 없죠. 작은 힌트를 주자면 오늘 공연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긴장할 필요 없어요. 2부는 연습이나 리허설이 필요 없으니까요. 고요한 밤이 끝나고 극장에 우리 둘만 남으면 2부가 시작될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맞아요. 누나를 위한 짧은 인형극을 준비했어요. 내용은 당연히 아주 특별한 이야기죠. 우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만큼 우리만이 완성할 수 있어서 누나한테만 보여줄 거예요.
자세한 줄거리요? 이따 알게 될 텐데 지금은 비밀로 남겨두자고요. 포장이 나왔나 봐요. 일단 끊을게요. 집에서 봐요.